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믿음으로 정복하는 영어, 믿정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 영어 부흥회입니다. 발음이 영어 부흥회.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읽어볼까요?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한국말로는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란데 영어로는 Conqueror입니다. 정복자, 정복자. 그래서 이번 수업이 정복자 코스예요. 뭐라고요? 정복자 코스. 믿, 정, 영. 믿음으로 영어를 정복하게. 자,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문장을 제가 써드릴게요. I study. 제가 처음에 낯을 좀 가려가지고 제가 처음에 첫 시간 좀 버벅거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I study English through the Bible이에요. 뭐예요? 영어를 통하, 성경을 통하여 영어를 공부한다. 아, 두 번째는 뭐예요? I study the Bible. 나는 뭐예요? 나는 성경을 공부한다. 뭐를 통해서? 영어를 통하여.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자, 한 사람 뭡니까? 영어가 목적이네. 한 사람 뭐가 목적이야? 영어가 목적이고 뭐예요? 성경이 뭐야? 수단이네. 또 한 사람 뭐예요? 성경이 뭐네? 목적이네. 그리고 영어가 수단이네. 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하나님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라는 사람과 하나님 믿으니까 뭐예요? 돈 벌어지네요. 라는 두 가지 사람이 있겠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그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 돈을 벌게 되었네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린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약속을 따라 예배하고 약속을 따라 말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영어를 공부할 때도 약속을 따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약속을 따라 가야 됩니다.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코스는 뭐냐면 우리가 컨커러예요. 컨커러.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정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그죠? 예수 믿긴 믿는데 정복되지 않는 게 있지요? 슬픔, 우울함, 두려움.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으면 정복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정복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정복이 돼야 되는데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I study English예요.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하여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기 위하여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두 번째. 그래서 저희 코스는 영어를 배우는 코스가 아니라 저희 코스는 말씀을 배우는 코스입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여워진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지금 기억해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고 생생하게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영어 제일 잘하는 방법은 미국 사람만큼 뭐예요? 미국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장 다 외우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미국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 내가 영어를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이 다 읽어져. 그럼 영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전치사를 배울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전치사. 사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가 진짜 쉬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전치사. 일단 전치사는 뭐냐면 전이에요. 전. 어디 앞에 있대? 전치. 앞에 위치했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위치했다. 앞에 위치했는데 그게 뭐냐? 어디 앞에 위치했냐? 명사 앞에 위치해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가 뭘까? 사람들이 몰라요. 따라합시다. 전치사는 명사를 부사로 만들기 위해 쓰는 거예요. 명사를 뭐로 만든다고? 부사를 만들기 위해 쓰는 게 뭐다? 전치사예요. 자, 이렇게 문법적으로 아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야?
전치사를 잘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치사 쓰는 거 일단 가볼게요. 자, 부사가 뭐랬어요, 부사? 앞에 사품사에 배웠죠? 부사 뭐랬어요? 장소, 방법, 시간 나타내는 말. 부사가 뭐라고? 장소, 방법, 시간 나타내는 말. 부사가 뭐라고? 장, 방, 시. 그래서 우리 부사 앞에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사? 형부동에 사시는, 그죠? 장방시에 사시는 형부의 마음이 안 믿어. 막 술 먹고 막 놀고 있었죠? 그래서 형부의 마음이 동하기로 기도한댔죠. 그래서 장방시, 형부동. 형부동, 장방시. 장방시, 따라하자. 장방시에 사는? 형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장방시, 형부동이에요. 뭐라고? 장방시, 형부동. 그래서 전치사 명사는 명사를 부사로 만드는 건데 그 뜻에는 장소, 방법, 시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장소, 방법, 시간. 그래서 전치사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뭐 전치사 안에 뜻이 몇 개 있다? 뜻이 세 개 있는 거예요. 전치사 안에 뭐 뜻이 몇 개 있다? 세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볼 겁니다. 자, 우리 이는 다 뭐로 알고 있어요? 안에, 그죠? 이 뜻만 있는 거 아니야. 안에 언제만? 장소일 때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장소일 때만 아니고. 아, 방법일 때에는, 방법일 때에는 상태, 뭐라고? 상태, 상태고, 시간일 때에는 뭐야? 시간일 때에는 주, 달, 년이야. 주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이렇게 외워도 돼. 주달 놈으로 외우든지. 자, 장소일 때에, 시간일 때에는 뭐라고? 주달년. 이런 건 금방 해요. 주달년 다 외웠어 벌써. 일주할 때 쓰고요. 달할 때 쓰고 시간할 때 쓰는 거예요. 주달년. 그 다음에 방법일 때는 상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어디겠어요? 방법의 인입니다. 장소의 인은 많이 아는데 오늘은 장소 전치사 위주로 볼 거예요. 오늘 쉬운 걸 거예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써요. 해봐요. Jesus in my church. 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영어로 해볼까 시작? Jesus in my church. 자, 우리 집, 내 집에 계신 예수님 해봐. Jesus in my house. 그쵸? 인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내 회사에 있는 예수님. Jesus. 자, 지금도 실전인 거예요. 자, Jesus 뭐야? In my company. 내 교회에 있는 예수님. Jesus in my church. 요게 한 청크로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직장에 계신 예수님 뭐야? Jesus in my workplace. 해봐. Jesus in my workplace. 자, 빨리 시작. Jesus in my workplace. 자, 내 학교에 계신 예수님. Jesus in my school. 해봐, Jesus in my school. 빨리 해봐, Jesus in my school. 그죠? 그 다음에 내 회사에 계신 예수님 뭐야? Jesus in my company. 내 학원에 계신 예수님. Jesus in my 학원. Jesus in my 학원. 내 식당에 계신 예수님. Jesus in my 식당. Jesus in my 식당. 안 되면 한국말로 하면 돼, 그죠? Jesus in my 식당. 그죠? 자, 내 무덤에 계신 예수님. Jesus in my 무덤. Jesus in my 무덤.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뭐. 그 툼, 그죠? 제 친구 중에 박광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존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한국말 합니다. Jesus in my 식당. Jesus in my 식당. 그죠? 내 식당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 Jesus in my 식당.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장소 전치사 명사죠? 이게 뭘 수식하고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가볼게요. 시작. Jesus in my church. 자, 여기서 방법적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Jesus in my heart. 해봐. Jesus in my heart. 자, 어떻게 번역됩니까?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이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걸 영접하다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영접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번역이, 자, 이거죠? Jesus in my heart. 그죠? Jesus in my heart. 제가 미국에서 7살짜리 꼬마애를 영접시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랬더니 뭐예요? 걔가 이제 네 마음속엔 예수님이 계셔. Jesus is in your heart.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집에 갔어요. 집에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얘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데요. 물도 안 마시려고 하고.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대.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전화 걸었어요. 제가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었거든요. 다니엘. What happened to you?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물 먹으래요. 왜? Jesus in my heart.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뭐야?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익사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Jesus in my heart, 여기서 이건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방법이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Jesus in my heart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영접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쑥, 이건 신 받는 거죠?
쑥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in my heart는 상태를 얘기하는 상태. 상태. in은 뭐라고? 상태. 내 마음에. heart는 원래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해봐. Jesus in my heart. Jesus in my heart. 무슨 말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해봐. I have Jesus in my heart.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이지? 나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다고? Jesus in my heart.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라는 신적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Jesus in my heart는 뭐라고? 상태. 해봐. 상태. 이는 뭐라고? 상태. 옷을 입었다 할 때 쓸 수 있어. 자, 까만 옷을 입은 사람 영어로 뭐야? 그렇죠. 맨날 나와요. 영화도 나오지. 뭐야? Man in black. 자, 까만 옷이 좀 상태지? 해봐. Man in black. 자, 그러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사람 뭐겠어요? Man in a 이상한 사람이네. Red dress. 해봐. Red dress. Red dress. 자, 이는 뭐라고? 상태. 상태.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The church in God's mind예요. The church in God's mind. 무슨 뜻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철치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계획하신 교회란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많이? 굉장히 길은 말을 어떻게?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알면은, 사람들 전치사는? 전치사는? 꼬마 영어다. 전치사가 뭐라고? 꼬마 영어. 꼬마 애들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쉽게 하는 게 전치사입니다. 지저스 인 마이 하트 그대로 번역하지 말고 뭐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뭐야? 지저스 인 마이 하트.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수님 뭐야? 지저스. 내가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생각하는 예수님 뭐라고? 지저스 인 마이 하트.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은 장소 전치사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전치사 나왔어요. 전치사 나왔어요.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이는 뭐라? 안에. 에서는 뭐야? 점. 에서는 뭐라고? 점. 핵심 개념이 합니다. 이는 뭐라고? 공간. 이는 뭐라고? 공간. 안에라고 외우지 마세요. 이는 뭐라고? 공간. 에스는 뭐야? 점. 자, 루켓은 뭐야? 루켓은 이게 점이죠? 꼬라보다. 루켓은 뭐라고? 꼬라보다. 씨는 뭐야? 그냥보다. 그냥보다. 와치는 뭐지?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다. 자, 오래 보면 뭐야? 오래 보면. 와치. 와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에이, 와치. 루켓은 뭐야? 이게 뭐니까? 점이죠? 점을 응시해서 보는 거예요. 루켓은 뭐라고? 점. 씨는 뭐야? 그냥 본 거야. 와치는 뭐야? 자세히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감독하다 뭡니까? 영어로 watch over me. 해봐. watch over me. Watch over 자, me.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바라보신다 뭐라? watch over me. 해봐. God watches over me. God watches over me.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는 뭐야? 오는 부착. 오는 뭐라고? 부착. 오는 뭐라고? 부착. from 뭐야? 근원. from 뭐라고? 근원. beyond는 뭐야? 초월. 초월. 요렇게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써놨어요. 기본 전치, 장소 전치사, 방법 전치사, 시간 전치사, 세 개 나중에 배우고, 오늘은 뭐만 배운다고요? 오늘은 장소 전치사만 같이 배우겠습니다. 자, 장소 전치사.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on입니다. on. 해봐.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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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n은 뭐야? 부착. on이 뭐라고요? 부착.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뭐야? 달린이야, 달린.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냥? on 쓰면 돼요. 해봐, Jesus. Jesus. On the, on the cross.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뭐라고? Jesus. On the, on이 뭐니까? 부착. 자, 한국 사람은 다 on을 뭘로 알고 있어요? 위에. 그치, 그치, 그치. 항상 다 on 뭐야? 위에. 여기 있는 게 on이야. 자, 여기 붙은 것도 뭐야? on. on이야. 자, 붙으면 다 뭐야? on이야. 붙여도 뭐야? 그래서 뭐야? 화장을 얼굴에 붙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Put on the makeup. 해봐. Put on the heavy makeup. 야, 쟤는 얼굴에 화장을 떡지덕지 갖다 붙였네. 영어로 뭐라고 하지? Put on a? Put on a? 자, 떡지덕지 많이 붙였지 뭐야 그냥. Heavy makeup. 해봐. Heavy makeup. 자, 여기서 on이 뭐라고? 부착. on이 뭐야? 부착. 나는 주님을 절대로 안 떠날란다. 영어로 뭐야? I'm on Jesus forever. 해봐, 시작. I'm on Jesus forever. 안, 붙어서 안 떨어. 이제, 쟤 껌딱지야. 얘는, 우리 애기는요, 껌딱지예요. He's on me all the time. 해봐, He's on me all the time. on이 뭐라고? 부착.
온이 뭐라고? 부착. 이제 온은 위에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건 다 뭐라? 온.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뭐라 그래? Jesus on the cross. 해봐. Jesus on the cross. 자, for는 위하여 때문에. for가 뭐라고?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뭐야? For my sins. For my sins. 자, 아버지.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할까요? Jesus. On the cross. For my sins. 됐죠? 이해되시죠? 오는 뭐라고? 부착. 오는 뭐라고? 부착. 걔는 내 껌딱지야 뭐야? He's on me. 해봐. 걔는 내 껌딱지야 뭐라고? He's on me. 아우 야, 네 얼굴에 밥알 붙었다 뭐야? Rice on your face. Rice on your face. 네 얼굴에 밥알 붙었다. Rice. 야, 은혜가 너를 따라다녀. Grace on you. Grace on you. 은혜가 너에 붙어있어. 막 Grace on you. 야, 너 귀신이 네 위에 붙었다. 뭐야? Ghost on you. 귀신이 네 머리에 붙었다. 뭐야? Ghost on your head. 자, 금방 할 수 있죠? 아주 쉬운 영어란 말입니다. 그 귀신이 붙었네. 귀신이 붙었네. 그래, 뭐야? The ghost on you. Ghost on you.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 붙었네. 뭐야? God's love on you. God's love on you.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자를 영어로 하면 God's love on me야. 해봐. God's love on me.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음받았어. 뭐라고? God's love on me. 하나님이 나한테 붙었어. 뭐야? God on me. 자, 성령이 내게 임했어. 뭐야? Holy Spirit on me. 자, 괜찮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전치사는 무슨 영어라고? 꼬마 영어. 우리가 뭐야? 우리가 꼬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어가 뭐야?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뭐야? 이는 상태. 그 다음에 공간. 오는 뭐랬어? 부착. 그죠? 자, 가볼게요. 자,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 자, 어디 계셔? 자, 한 번에 바로 시작. Jesus in the temple. 한 번에 다시 시작. Jesus in the temple. 자,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한 번에 얘기하는 거야. 딱 그림 보고 바로 나와야 돼. 뭐라고? Jesus in the temple이야. 자, 있다 영어로 봐. 있다. There is. 해봐. There is. 자, 한 번에 가면 시작. There's Jesus in the temple. 자, 시작. There's Jesus in the temple. 빨리.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There's Jesus on the cross.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시다. 뭐야? There's Jesus on the cross. There's Jesus in the temple. 빨리 시작. There is Jesus in the temple. 이거는?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었어. 은혜가 목에 있어서. The God's grace on me. On my throat. 자, 여기가 어디야? At은 점이랬죠? At이 어디라고? 점. 아니면 집중이야. 산꼭대기에 계신 예수님이야. 그죠? 해봐. At the top. At the top. 자, 꼭대기 뭐라고? At the top. 그러면 밑바닥은 뭐겠어? 여기도 뭐야? 여긴 꼭대기는 점이죠? 밑바닥은 뭐야? 부착이지? 밑바닥 뭐야? On the bottom. 밑바닥 뭐라고? On the bottom. 꼭대기는? At the top. 밑바닥에 붙었죠? On the bottom. At the top. 중간은 공간이지? 그 뭐예요? In the middle. 다 써놔야 돼. In the middle. In the middle. 자, 가운데 뭐라고? In the middle. 여기는 뭐야? In the middle. 여기는 뭐야? At the top. 여기는 뭐야? On the bottom. 자, 예수님 꼭대기 있습니다. 뭐야? Jesus at the top. Jesus at the top.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지? 이건 뭐야? Jesus in the temple. 빨리 시작. Jesus in the temple. 이건 뭐야? Jesus on the cross. 이건 뭐야? Jesus at the top. 그죠? 자, 다시 갑니다. 왔어. 뭐뭐로부터 근원이야, 근원. 예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야. 해봐.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야. 어디서 왔어? From God. 어디서 왔어? From God. 이거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야. This is the message. 해봐. 시작. This is the message. 오늘 아침. This morning. This morning. 해봐. This is the message. From God. From Jesus. 시작. This is the message from Jesus. 너를 위한 메시지야. For you. 좋죠. 해봐. 이거 너를 위한 메시지야. 시작. This is a message for you.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받았어. This is a message from God for you. 시작. This is a message from God for you.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뭐라고? 받은을 뭐라고 했어 지금? From. 받은 뭐라고? From. 받은 뭐라고? From. 위하여는 뭐야? For. 위하여는 뭐야? For. 접은 뭐야? Add. Add. 부착은 뭐야? On. On. 공간은 뭐야? In. 공간은 뭐라고? In. 여기 있는 거, 여긴 뭐라고? 여긴 공간. In. 꼭대기 뭐야? At. 얼굴 표면은 뭐야? On. 여기 펜 붙었어? On. Pen on the face. Pen on the face. 콧구멍 들어갔어?
pen in the nostril. 콧구멍. Corn pen in the 콧구멍. 하고 나중에 찾아봐요. 어. 해석이 뭐야? 단어를 모르지? 그냥 해. 오케이? Pen in the 콧구멍. 오케이? Pen in the 콧구멍. Can pen in the 목구멍. Pen in the 목구멍.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은 뭐겠어? 손가락 끝. At, 그렇죠. At, 그죠. At the 끝 of the finger. 그치? At the 끝 of the finger 해봐. At the 끝. 끝이 뭐야? Tap, tap, tap. 끝이 뭐라고? Tap, tap, tap. 모서리 영어로 봐요, 모서리. 모서리 뭐야, 모서리. At, 그쵸. 모서리 점지. 모서리, 모서리. At the edge. At the 모서리 of the table. At the 모서리 of the table. 그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자, 일단은 뭐가 마스터되어야 되냐면, 일단은 전치사가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죠? 왜? 전치사 뭐니까? 꼬마 영어니까. 꼬마들이 하는 영어가 마스터돼야지 나중에 관계대명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완전 마스터하고 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거 뭐라고? Jesus on the cross. 이건 뭐야? Okay, what is this? Jesus at the top. 그죠? 산이니까 뭐야? Top of the mountain.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시작. 어, 그 잘하는 것 같다니까 봐봐요. There's Jesus in the temple. 잘하는 것 같지? 영어 못하는 것 같아? 못해? 잘하는 것 같아? 자, 목소리 깔고 시작. Jesus. There's Jesus. There's Jesus in the temple. 그러고 말하지 마. 아무도 몰라요, 그냥. There's Jesus in the temple. Hello. Hi. How are you? Good. Thank you. 그러고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돼. 이것만 빨리 하면 돼. There's Jesus in the temple. 시작. There's Jesus in the... 못 가고, 못 가고, 못 가고. There's Jesus at the temple. In the temple, in the temple. There's Jesus on the cross. There's Jesus on the cross. 나의 죄를 위하여. For my sins. 해봐, There's Jesus.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 계신 예수님. 뭐라고? There's Jesus on the cross. 대롱 똑같아. 대롱대롱 안 한대요. There's Jesus on the cross. 그죠? 산꼭대기에 계신 예수님 있죠? There's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해볼까, 시작? There's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으로 온 메시지? This is the message. From God. For you. 빨리 해봐, 시작. This is the message from God. 이거 무섭다, 좀 기죠. This is message from God for you. You die. 너 죽었다니. Oh, you'll be killed tomorrow. 도끼 드시고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아, 저 잠깐 예수님 다시 오시다는 생각 그거 나와요. 그 오시는 초림은 구유에서 오셨잖아요. 재림은 아마 구름 타시고 도끼 들고 다시 그렇지 않을까? 어, 장난입니다, 장난. 자, 다시 갑니다. 장소 to야. 자, 근원은 뭐라고? From. 그 다음에 목적지 to. 뭐라고? To. From A to B 알죠? 자, 봐. 로마로 가는 길. A road to Rome. 십자가로 가는 여행. A journey to, 여행 to the cross. 해봐, 여행 to the cross. 아, 모르면 한국말 알아보고. 자, 십자가로 가는 여행 뭐라고? 자, 여기 십자가죠? 십자가 향해 가는 거잖아, to, 그지? 어. 이게 사실 목적지는 for를 써요. 단순 방향, 따라서 단순 방향 to. 목적 방향 for. 단순 방향 to. 오케이? 자,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케이? 어. 우린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요. 목적 아니,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 가죠? 어, to the heaven. 해봐, to the heaven. To the heaven. My life to the heaven. My life to the heaven. 그치만, 목적은 달라요, 목적. 어, 목적지. 내가 약속의 땅은 목적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갔죠? 어, 그럼 그건 4예요, 4. 오케이? 단순 방향 2, 목적 방향 4. 시작. 단순 방향 2, 목적 방향 4. 자, 이 기차는 서울행 기차. 아, 이제 나온다. 이제 트랜지션 가잖아. 이거 들릴 거예요. 이 기차는 서울행 기차입니다. 서울행 기차는. 서울이 뭐야? 목적지죠? 어, this train, 뭐라고 할까? 2 서울일까? 4 서울일까? 그렇지. This train for Seoul. This train for Seoul. 자, 그 다음에. 일본 가는 비행기, 도쿄 가는 비행기 뭐야? This airplane for Tokyo. For Tokyo. 여기까지. To Tokyo 안 해요. To Tokyo 안 하고 for Tokyo라고 그래. To Tokyo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야. 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면 뭐야? To. 오케이? 어, 근데 노력을 해서 같이 그럼 for를 써야 돼. 그러니까 목적지 뭐라고? For. 목적 방향 for. 목적 방향 for. 자,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천국은 우리에게 to the heaven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은 뭐예요? For예요. 여러분은 for, to heaven이지만 for the mission이에요. 여러분에게 for mission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갑니다. 아시겠죠? 천국은 순종 안 해도 가요?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에 있어요. 그거는 순종해야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for요. 해봐. For the land. For the land. For my promised land. 해봐. For my promised land. 야, 약속의 땅이 뭐지? 아, 조금 모르는 거 하면 바로 안 따라하죠? 자, promised land. 해봐. For my promised land. For my promised land. 그치? 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 해봐. A journey. A journey. A journey. A journey. For my promised land. For my promised land.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해서 이 영어 공부를 끝내지 않은 뭐예요? 못 가는 땅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journey for my promised land. 시작. A journey for my.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기 위한 나의 여행이 뭐라고? A journey for my promised land. 시작. A journey for my promised land. 오케이, 시작. A journey for my promised land. 자, 십자가로 가는 길, a journey to the cross. A journey. 이제 여행이야. 가는 길. 인생은 journey라고, journey. 해봐. Journey. 가는 인생은 journey야. 사는 인생은 life고, 가는 인생은 journey. 해봐. Journey. To the cross. 로마로 가는 길, a road. A road. To Rome. 그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뭐야? A road to Emmao. Road to Emmao. 그죠? 그 다음에 앞에는 in front of. 해봐. In front of. 많은 어려움. 해봐. Many troubles. Many troubles. 내 앞에 있는.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많은 어려움. Many troubles. In front of me. 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 뭐라고? Many troubles. In front of me. 그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자, 가는 길 위니까 뭐였어요? 가는 길 위니까. 그치? On my journey. On my journey. We are 뭐야? For my promised land. 자, 섞으니까 못하지, 다. 자, 다시 갑니다. 많은 문제? Many 내 앞에 있는? In front of me. 가는 길에? On my journey. On my journey. 내 약속의 땅을 위하여? For my promised land. 다 한 번에 말 시작. Many troubles? Many troubles. 나는 만날 것이다. 해봐. I'll meet. I'll meet. 많은 문제들을? Many troubles. 내 앞에? In front of me. 길 위에서? On a journey. 내 약속의 땅으로 갈? For my 그쵸? 이게 길어져서 영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일단 전치사가 마스터가 돼야 돼. 자, 여행 가는 중에 뭐라고? On my journey. 해봐. 여행 가는 중에 뭐야? On my 가는 길에 뭐야? 가는 길이 부착이죠. 부착. 가는 길이 뭐라고? On my journey. 해봐. On my journey. On my journey. On my journey. On my journey. On the road. 집에 가는 길 뭐야? On my way. 집에 가는 길 뭐야? On my way. 집에 가는 도로? On my road. 집에 가는 도로? On my road. 집 뭐야? On my road to home. On my road to my house. 되겠습니다. 자, 교회 가는 길에. On my way to my church. On my way to my church. 다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는 in front of, 뒤에는 behind. 해봐. Behind my back.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영어로 뭐야? God behind my back. There's God behind my back. God behind my back. 야,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뭐라고? God behind my back. God behind my back. 내 앞에 성령님 계셔. Holy Spirit in front of me. Holy Spirit in front of me. 내 위에 성부 하나님 계셔. God over me. God over me. God over me. God behind my back. God in front of me. 자, 내 주위에 하나님 계셔. God around me. God, 왜? 그러면. Because Jesus in my heart. Because Jesus. 다 되죠. 내 뒤에 계셔, 내 앞에 가고 계셔, 내 위에 계셔. 왜 그래? 그랬더니 뭐야?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뭐라고? Because there's Jesus in my heart. 해봐. There's Jesus in my heart.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은 꼬마 영어부터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꼬마 영어가 마스터 안 되면 기른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계신 하나님 뭐야? God behind my back. God behind my back.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보좌 위야. 보좌. 보좌. 그죠? Over the 보좌. 보좌가 throne. 해봐. Throne. 안 돼. 뭐라고 하면 돼? King's seat. King's seat. 하나님의 의자. King's chair. King's chair. 다른 말은 뭐라고? Throne. Throne. 하나님의 보좌 위에 천사야. 해봐. Angels over the throne. Angels over the throne. 나는 보았다. I see. Angels over the throne. 시작. I see. Angels over the throne. 다시 뭐라고? I see. 봐봐요. 시작. I see. 자, 응시해 봤으면 뭐야? 꼬라 보았다. Look at. 죽어. 꼬라 안 되죠. 나는 보았다 뭐라? I saw. Angels over the throne. 자,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뭐라? God behind my back. 자, 십자가로 가는 길?
journey to the cross. 나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 빼고냐? On my journey. On my journey to the cross. 자, 그 다음에 내 앞에 어려움들이 뭐야? A trouble. A trouble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많은 어려움. Many troubles. Many, a lot of. A lot of. 많은이죠. 그 억수로 겁나게 많아불어 뭐야? A lot of. A lot of. 안 되면 a lot of으로 해. 내봐. A lot of. A lot들이. A lot들이 여기 음에 그 처음 많아불어. A lot of. 전라도에서 왔는 것 같아. A lot of. A lot of. A lot of. 억지로 웃기려는 느낌. 자, 그래서 angels over the throne 시작. Angels over. 자, 갑시다. Many troubles in front of me. God behind my back. A journey to the cross. Many troubles. Many troubles. 자, 역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해봐. Tribulation. 해봐. Tribulation. 자, 좀 어려운 단어 줄게요. Tribulation.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Trouble. Trouble. 더 모르겠어. 뭐야? Difficulty. Difficulty. 해봐. Difficulty. Difficulty. 자, 지금부터 안 어렵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배운 거 그림 보면서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다 애워야 돼. 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순종하면 큰 일이 됩니다. 아멘. 네. 작은 거 하나하나하나를 순종하면 뭐야?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뭘? 순종하지 않고 큰 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작은 거 하나하나 하지 않고 큰 일을 원하면 누가 사기 쳐야 돼?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서? 맡겨진 일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단어 하나하나 잘해야 돼. 우상숭배가 뭐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야망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자, 따라하자. 탐심은 없애고. 자, 탐심이나 순종이나 다 똑같은 뭐예요? 가슴 뜨거움이죠? 탐심이나 순종은 뭐냐면 과정을 빼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과정을 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언더야, 언더. 자, 우리 아래에는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더하고 빌로우. 알아? 위는 뭐 있어요? 오버와 어바브. 뭐가 다른지 아무도 모르지, 그죠? 오버와 어바브거든요. 언더와 빌로우야. 뭐라고? 오버와 위는 뭐야? 위. 오버. 위는 뭐야? 어바브. 그지? 위가 뭐라고? 오버도 위고 어바브도 위예요. 자, 어바브는 이거야. 내 상태에서 한참 위. 오케이? 내 상태에서 한참 위야. 오케이? 봤을 때 한참 위에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내가 2등병이요. 그죠? 내 위에 상병 있을 수 있어 없어? 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모르죠? 상병. 2등병 뒤에 뭐지? 1병. 그 다음에 병장 이렇게 있어.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5스타. 원수야. 원수. 그죠? 원수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4스타 있잖아. 그죠? 봐봐. 상병은 내 직속 위죠. 그래서 over. over. 근데 원수는 뭐야? 한참 위지. 그래서 above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over도 되시고 above도 되십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저 위에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싶다 하세요. 할까요? Over. Over. Above. 자, 느낌을 알아야 돼. 봐. Over me. Over me. 내 바로 위에 있는 거야. Over me. 자, 은혜가 내 바로 위에 있어 뭐야? Grace over me. 다 온 거지. 근데 은혜가 쫙쫙 위에 있어 뭐야? Grace above me. 은혜가 저쪽 있어. 그죠? 봐봐. Grace up above me. Grace over me. Grace on me. Grace in me. 와우. 그레이스 인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재화된 은혜야. 할렐루야. 오멘? 아멘? 오멘? 아멘. 아, 이렇게. 긴장해서 긴장. 아멘? 아, 자, 뭐라고? 어디서? 그레이스 above me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레이스 above me.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on the earth에 오셨어. 그죠? 그리고 on the cross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뭐예요? 하늘을 오르셨죠. above 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바브의 은혜가 오버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예수를 믿은 뭐예요? 그게 온딱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믿지? 그럼 인되는 거야. 아멘? 아멘. 전지사 봐. 전지사는 이렇게 외워야 돼. 난 따르게 외우는 걸 몰라 이거. 전지사는 이렇게 금방 외워지죠. 그리고 저 아래 나랑 상관없는 저 밑에 있는 마귀 새끼 있지? 그럼 뭐야? Satan
below 되어야 below 돼요. 저짝 밑에는 뭐야? 저짝 밑에는 below, 바로 밑에는 under야. 자, 저짝 밑에 있던 마귀가 예수님 발 아래 밟혔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Satan under Jesus예요. 뭐라고? Satan under Jesus. 예수님이 뭐야? 마귀의 머리를 짓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끝장났습니다. 세이튼 이제 여러분의 밑에 있어요. 오케이? In the name of Jesus, Satan is under you. 네, 따라하자. 마귀는 내 밥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는 내 밥이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마귀 밥이야. 영적인 뭐가 없어요? 영성에는 흑백이 중간에 없어요. 다 흑 아닌 백이야. 그죠? If we are for Christ, we are against Satan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위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어바브는 뭐라고? 한참 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5층을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어바브예요. 그죠? 2층은 뭐예요? 오버. 위층 뭐예요? 위층. 위층에 사는 남자. 그렇지. Man over me. 그죠? 위층에 사는 남자구나. Man over me. 15층 사는 남자. Man above m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 됐죠? 언더. 자, 요거 그림 봐보세요. 뭐예요? A car under the bridge. 바로 아래 있잖아, 그죠? 만약에 저 밑에 지하에 있으면 뭐예요? A car below the bridge, 그죠? Below. 그래서 below 쓰면 안 되는 거기다가 한참 밑에야. 아니면 브릿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높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under the bridge 해봐. Under the bridge. 이거 뭐라고? A car under the bridge. Lamborghini죠? 그다음 따라서는 얼롱이야, 얼롱. 따라서 뭐라고? 얼롱. 자, 되게 어려운 거 쉽게 하는 거예요. 길가를 따라서 심겨진 나무들, 이죠? 쉽게 뭐야? The trees. Along the road. Along the road. 뭐라고? 길가를 따라서 심겨진 나무들 뭐라? The trees along the road. 해봐. The trees along the road. 끝났지? 자, 이건 뭐라고? A car under the bridge. 이건 뭐야? Trees along the road. 빨리. 더 다시 시작. Trees along the road. 그렇지, 이거는? A car. 그렇지, 다시 빨리. 좋아. 자, 한 걸로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가 표현이 와요. 옆에가. 옆에가. 자, Peter and John. 해봐, Peter and John. Peter and John. Next to Jesus. Next to Jesus. 이게 또 B-side가 있단 말이에요, B-side가. 옆에도 B-side는 뭐야? B-side도 옆에예요. Side가 뭡니까, side가? 사이드가 옆구리. 그래서 옆구리 바로 옆에 있죠? 요렇게 있는 건 next to. 그지? 여기 요렇게 붙은 건 뭐야? Beside야. 오케이? Beside. 그죠? 그 다음에 약간 근처에 있는 거지, 근처. 근처는 by라고 말합니다. by. 해봐, by. by. 자, Peter and John next to Jesus. 뭐라고? Peter and John next to Jesus. 시작. Peter and John next to Jesus. 여기 있으면? Peter and John beside Jesus. 자, 근처에 있으면? Peter and John by the Jesus. 약간 by는 근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준비의 뜻이 있어. 뭐라고? 준비. 그래서 뭐라고 그래? Stand? Stand by. 준비하고 있어라는 뜻이 있어. by. 옆에서 준비. 시중 들라고 준비할 땐 by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전치사 목적지는 뭐라고? 목적지는 for. 그치? 목적지 뭐라? For. A journey for the heaven. 시작. A journey for the heaven. A journey for the heaven.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y the lake야. 아, 근처에 있죠? 호수가 근처는 뭐라고? 비싸이다 하면 큰일 난다. 그죠? 그다음 큰일 나는 거야. 호수가 근처 뭐야? By the lake. By the lake. 해봐. Peter's house by the lake. 그치? 호수가 근처에 있는 피터의 집. 호수가 근처에 지어진 피터의 집도 Peter's house by the lake. 쉬워요. 호수가 근처에 세워진 집, 호수가 근처에 지어진 집 다 뭐야? Peter's house by the lake. By the lake. 그 다음에 그 길 위에 있는 집. 이거지, 이거. 자, 그 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길이 있는데, a house, 길 한참 위에 있죠? 이런, over 아니잖아. 한참 있지 뭐라고? Above the road. Above, 해봐. Above the road. The house above the road. A house above the road. 시작. House above, 이거는 house by the lake. House by the lake. 이거는 house above the road이야. 그 다음에, 여기 한참 안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있었어.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있으면 뭐야? Below the valley. House below the valley. House below the valley. 계곡 밑에 있었죠. House below the valley.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야? 로드에서 보면 로드 그죠? House above the road. 밸리에서 보면 house below the valley. House below the valley. 이건 뭐라고? 여기 집이 여기 있습니다. 자, 집 그립니다. 다시 집 그려볼게요. 여기 집 있으면 뭐라고? 여기서 보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뭐 뭐야? House
above the road. 여기서 보면 뭐야? House. 여기가 뭐지? 여기는 로드고 여기는 뭐예요? 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house below the valley. 이거는 house above the road. above below 이런 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eneath야. beneath는 문어적인 표현의 under의 다른 말이에요. beneath가 아래 해봐. beneath. 근데 약간 표면 아래야 이거는. 여기 요만큼 beneath야. 봐. beneath. 표면. 여기서 땅 아래 묻었다 그럴 때 있죠. beneath. So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 고압선이 영어로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이라고 하면 돼요. Have a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High voltage electric. 자, 영어할 땐 다 깔고 해야 돼요. How a voltage electric power line. 시작. How a voltage electric power line beneath the ground. 땅 아래 뭐라? Beneath the ground. 해볼게. 자,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beneath the ground. Beneath the ground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하나씩 앞에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오늘은 뭔가 이렇게 버벅대는지 첫날이라서 버벅대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갑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이따가 버렸어, 이따가? There is. 해볼게요. 자, 시작. There is Jesus in the temple. 이건 뭐야? There is Jesus on the cross. 조금 기다려. 한번 말, 너무 빨리 말하지 마. 크로스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 떠오르면 얘기하세요. 자, 갈게요.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해야지. There's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자, 여러분 말하는 속도로 시작. There's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자, 언제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그림을 보고 언제까지? 여러분 평소에 말하는 속도만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 시작. There's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자,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뭐가 왔어? 메시지가 왔어. 그죠? 해볼까? This is ya. This is the message from Jesus. 자,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다. 이거 길이에요. 길 시작. There is a road to the cross. 자,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내 앞에 남편 길을 그리려고 그랬네. 자,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시작. There are many troubles. 아니면 tribulations. There are many troubles, tribulations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읽어봐. In front of me. In front of. In front of. 시작. In front of. 이렇게 읽었네.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In front of me. 다 열 번 시작. In front of me. In front. 빨리.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자,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이죠. 할까요? 하나님이 내 여기 계시는 거야.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There's God. 내 등 뒤에. Behind my back. 어, 좋았어요. Behind my back. 자, 있다. 천사 드립니다. There are angels. 그죠? 시작. There are입니다. R 두 개니까. There are angels over the throne. 보좌 생각 안 나면 어떡하라고요? Over the bozra. Over the bozra. Over the bozra. 자, 그 다음에 차. 차가 있다. There is a under the bridge. 그쵸. Under the bridge 아니라 under the bridge. Under the bridge. 빨리 가야지. 다음에 자, 나무들이 있다. 시작. There are trees along the road. Along the road. 그죠? 다 시작. There are trees along the road. 자, 예수님이 계시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죠? 두 명이죠? Peter and John이 있다. 시작. There are Peter and John. Next to Jesus. 그렇죠. Next to Jesus.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천국을 목적으로 가는 여행. 시작. There is a journey. There is a journey for the heaven. 그렇죠. For the heaven. 그 다음에 집이 있다. 베드로의 집이 있다. There's a Peter's house by the lake. 좋았어. 그죠? 좋았지. 그 다음에 집이 있다. 길 위에 집이 있답니다. 시작. There's a house above the road. 자, 밸리 아래에 집이 있다. There is a house below the valley. Below the valley. 자, 그 다음에 고압선이 땅 아래에 있다. 고압선이 땅 아래에 있다. There's a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There's a 고압선. There's a 고압선. There's a 고압.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시작. High voltage electric power line under the ground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큰 꿈을 꾸기보다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셨습니다. 네.